지금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파트 거래량들 보면, 그러니까 아까 뭐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권 같은 경우도 신생아 특례를 비롯해서 좀 거래량이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시장 환경이 좀 개선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1월에 한 7,800건 정도가 이어지다가 2월에 뭐 7,500건 정도 이어졌습니다. 뭐 계절적인 비수기 기간도 있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만 건이 넘어서다가 지금 6월 들어서는 12,000건, 약 한 13,000건 정도가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요런 그 시장 안에서 아파트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1기 신도시잖아요. 1기 신도시가 이제 경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장들을 본다라면은 거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요 그 거래 안에서도 지금 일산을 비롯해가지고 그다음 분당 뭐 이런 것들에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 안에서 이제 투기도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한 구역입니다. 여기 이제 지정권자를 보면은 국토부하고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역 안에서 내가 그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사전에 해당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곳들 뭐 이런 것들 안에서도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일산동구 지금 1원에 4.48km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분당구 1원도 6.45km 제곱미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동안구 일대도 2.12 제곱킬로미터를 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포시 삼본동 2.03 제곱킬로미터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부천구 원미구 1원 2.21 제곱킬로미터를 이제 그 지정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예비 선도지구로 이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일산하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 특히 뭐 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긴 한데, 다른 그 삼본이나 그다음 부천, 안양 여기까지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런 뭐 거래에 대한 제약들을 준다라는 거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거래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투기 세력을 차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투기 가격을 억제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급등을 방지하겠다라는 뭐 그런 뭐 취지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안정화, 그러니까 가격 이런 가격 급등을 방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가격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낮추고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거래를 제한을 하면서 뭐 어떤 뭐 이런 뭐 주택 시장 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 뭐 합리적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방향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런 보여진다라는 시각들이 시장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냐면, 뭐 저도 뭐 같은 의견이긴 한데 거래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지금 공급에 대한 부족 문제들이 있잖아요. 공급이 유동될 수 있는,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래들을 줄일 수 있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시장의 물량들의 그리고 또 자금들의 유동성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경제활동에 대해서 제약들, 뭐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매입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뭐 행정적인 부담 뭐 생기겠죠. 그러면서 경제활동들에 대해서 제약을 생길 수 있죠. 뭐 개발들을 해야 되면서 주변에 괜찮은 땅들이 있다라고 하고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개발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호재가 이렇게 있는 지역들의
토지를 뭐 거래하는 거에 제약을 준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뭐 어떤 경제 활동, 뭐 개발 활동 뭐 이런 것들에 제약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안정화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투기 세력을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는 갖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격에 대한 그 왜곡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특정 지역에 거래를 제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지역에 이제 가격 왜곡들이 있다라면 그 주변 지역들을 뭐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매입을 하게 되겠죠. 최근 들어서 강남에 있는 곳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든지 뭐 주변에 있는 그 서울시 외곽에 있는 뭐 경기도권의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개발을 그 개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 가격들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지역만 그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곳에는 뭐 정밀 타격이 되겠죠. 거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다른 지역들 그 허가 구역 외 지역들 뭐 이런 것들로 이동이 되면서 자금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허가에 대한 것들을 그 피하기 위해서 불법 거래들도 발생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거래에 대한 그 어떤 감시를 피해서 그 감시를 피한 그 거래들 뭐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되겠죠. 만약에 실거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임차인들을 넣어가지고 주소들을 옮기면서 임대료는 낮춰주고 뭐 이런 거래들도 뭐 저도 뭐 사실 상담을 하면서 뭐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찾고 계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거래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냐. 뭐, 아까 경기도에 거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성남시 아파트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들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1기 신도시 안에서도 문의들이 좀 많은 곳들, 그래서 분당구 있죠. 그 주황색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1049건 안에 성남시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뭐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가 이 분당구 안에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들 뭐 지정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큰 곳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증가세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죠. 기대심리가 발생하면서 뭐 아파트를 사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매수 문의들이 크게 발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 투기 관련돼 가지고 뭐 방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상가들도 어떤 뭐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데 상가는 규제를 하고 뭐 주택만 하게 된다면 주택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가격 불안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가라는 것도 아파트 대안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매입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에 거품이 너무 또 생기게 된다라면은 상가 매입은 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눌러버리고 왜곡을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면 한쪽 주택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도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인정을 하고 너무 또 올라가게 된다면 사람들 수요자들이 이탈되면서 그 상가 매입을 안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억지로 상가는 사면 안 된다 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하면서 뭐 이런 쪼개기가 좀 이렇게 뭐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 상가 시장 안에서 뭐 가뜩이나 영업활동하고 임대수익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장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나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임대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수익형
시장, 또 상가 시장이 이렇게 붕괴가 된다면 나중에 뭐 아파트들만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변모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라는 거는 주택과 또 상가, 또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지역을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 뭐 상가 쪼개기가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무조건 막는 게 그 능사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쪼개기 뭐 물론 가격들이 단기간에 급등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급등된 가격들을 수요자들이 무조건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가 쪼개기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안에서 사실 이런 물량들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 거주를 위해서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보다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서 투자 대안 상품으로 매입하시려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뭐 물론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투자 시장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막는다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거래량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891건 이런 보면은 어느 정도 횡보하다 최근에 거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요 지금 덕양구 쪽 사실 일산이란 지역 서구하고 동구 뭐 요 지역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고 있다. 뭐 일산에 해당되는 서구 동구는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다. 오히려 덕양구에 있는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일기 신도시의 분당 일산 뭐 삼본 뭐 또는 뭐 평촌이나 뭐 부천 뭐 이런 것들의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제약도 하고 있지만 분당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놓는 게 뭐 거래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시장에서 유동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